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화엄경 보현 행원품 이제 아홉 번째 원인 항순 중생 원입니다. 너무 기니까 제가 그냥 읽으면서 이제 그냥 설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담자여, 항상 중생을 수순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항순 중생, 항상 중생을 수순한다 하는 이제 대목인데요. 아주 이제 중요한 그 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항상 중생을 수순한다라는 것은, 그 다음 읽기 전에 제가 이제 수순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중생 수순, 이제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수순이라는 말이, 이게 확 안 들어오는, 어찌 보면 조금 그 어려운 말처럼 느껴지는데, 수순한다 이러는 것은, 그 뭐, 남의 뜻에 맞추거나, 뭐, 순순히 따른다. 상대방에게 좀 맞춰준다 뭐 이런 뜻도 되고요. 상대방의 근기에 맞추어서 그의 뜻을 따라주되 결국에는 필경에는 그의 참된 이익을 도모해주는 일이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수순하면 이제 숫자는 이제 따르다 또 맡기다 허락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순이라는 것은 뭐 거스르지 않는다 또 도리를 따른다 이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생을 수순한다 하는 것은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그들의 어떤 뜻을 이제 따라 주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들을 필경에는 그들을 위한 어떤 참된 이익을 위해서 내가 그 중생을 수순한다 중생에게 이익을 도모해 준다 이런 어떤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중생을 위한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이 중생 수순이라는 것이 조금 한 가지가 오해하기 쉬운 점이 뭐냐면 중생을 따라준다, 중생을 수순한다 하니까 중생이 막 나쁜 짓을 해도 그냥 그걸 따라준다, 중생이 삿된 짓을 해도 그걸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라준다 이런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필경에는 참된 그에게 진정한 이익이 가도록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들의 또 이웃들의 상대방의 중생적인 모습이 뭐냐면 분별하는 모습들이거든요. 분별하는 모습들을 멈추고 무분별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어떤 참된 자성, 그들의 본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을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느냐? 우선은 그 상대방과 전혀 생뚱맞은 얘기를 해버리면 그 사람이 이 공부를 안 할 거 아니겠어요? 내 말을 안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막 흥분해 있으면 그래 네 마음 이해한다 하고 그 흥분하는 마음을 다독거려 주면서 이끌어 줘야 되고 또 그 사람마다의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상황을 이해해 주고 그것을 먼저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일단 허용해 주고 허락해 주고 그래서 아 너의 입장이 지금 이렇구나 너가 지금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것을 먼저 허용해 주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의 이해해 주어야만 그 사람도 이제 마음이 열리겠죠. 그래서 수순한다라는 말은 제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이제 허용한다, 또 수용한다, 받아들여준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다. 그래서 또 허락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허용하고 받아들여준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뭐 맹목적으로 그냥 그 무조건 이웃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수순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 남들, 자식들, 남편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중생 수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제 이런 원이거든요. 어찌 보면 지금까지 앞에서 나왔던 수많은 그 원들을 한꺼번에 좀 닦아가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이라고 생각해서 예경하는 마음으로, 예경제불론, 예경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주는 것도 항상 중생원이고요. 또 칭찬 열애,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잘한 것들을 칭찬해주고 찬탄해주는 것을 통해서 또 그들을 중생을 수순해줄 수 있고요. 또 광수 공양을 통해서 그들에게 공양하는 것을 통해서 도움 주는 것을 통해서 중생 수순해줄 수가 있고 또 뭔가 나와 부딪히고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그에게 잘못한 게 있고 하면 참회하는 내 어떤 업장을 참회하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수순해줄 수 있고요. 또 수희 공덕, 그들이 공덕이 있을 때 그 공덕을 내 마음처럼 기뻐해 주는 것을 통해서 한 마음처럼 그들의 잘한 것을 내일처럼 기뻐해 주는 것을 통해서도 중생 수순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청전 법륜 청불주세 상수불학이라고 해서 그들이 부처님 법문을 더 들을 수 있도록 법문을 더 찬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중생심으로서의 분별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무분별심이 그들에게 더욱더 자라나도록 그리고 그들도 또한 이 지혜의 말씀을 상수불학 부처님의 가르침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더 배우기를 발언한다는 마음을 내주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전부 다 항순중생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항순중생원으로 다른 많은 원들이 좀 이렇게 포섭될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이 대목을 읽어보면요. 항상 중생을 수순한다는 것은 온 법계, 허공계,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이 일체 세계에 있는 일체 모든 중생들이 여러 가지 차별이 있어서 이 중생들은 다 서로 다른 차별점들이 있잖아요. 태에서 나고 알에서 나고 습기로 나고 화하여 나기도 하며 즉 태어나는 중생들이 태어나는 방식에 대한 네 가지 분류법입니다. 그러니까 태란습화 사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태로 났거나 알로 났거나 습기로 났거나 화하여 난다. 그래서 그 부처님을 사생자부라고 하잖아요. 네 가지로 낳는 일체 모든 중생들의 자비로운 어버이와도 같은 분이다 하는 게 이제 사생자부의 뜻이고요. 거기서 말하는 사생이 네 가지 태어나는 종류. 그래서 태란습화라고 한다. 뭐 태생하면 어머니 태를 빌려서 태어나는 우리 사람들, 뭐 동물들 태생이죠. 이제 난생하면 껍질로 된 알을 깨고 출생하는 뭐 날짐승 뭐 이런들 말하죠. 알로 태어나는 또 이제 습생은 춥고 어둡고 물기 있는 땅에서 화합해서 형체를 낳는 뭐 유정들 그래서 모기, 뭐 파리, 곤충들이 여기 속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화생이라고 해서 종족을 이렇게 뭐 번식하거나 부모의 인연을 받거나 그러지 않고도 자연 변화되어 출생하는 그러니까 뭐 지옥이든 천상세계든 이런 데는 그냥 화생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화연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뭐 이런 말도 씁니다. 이 사생일신 이래서 이 사생 네 가지 테란스파로 태어나는 일체 모든 중생들이 사실은 한 몸이다. 둘이 아닌 하나의 몸이다. 한 중생이다. 만중생이 일체 중생이 곧 나와 한 몸이다. 이제 이런 의미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테란스파로 낳는 중생들 또 지수합풍을 의지해서 살기도 하고 이런 많은 중생들은 지수합풍이라는 4대 땅의 기운, 물의 기운, 또 불의 기운, 바람의 기운을 의지해서 살기도 하고 또 허공을 의지해서 사는 중생도 있죠. 또 초목에 의지해서 살기도 하는 중생도 있습니다. 초목에 의지해서 살기도 하는 바 이런 여러 가지 종류와 여러 가지 몸과 여러 가지 종류의 중생들 또 여러 가지 몸을 가진 중생들 또 여러 가지 형상과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수명과 여러 가지 종족과 여러 가지 이름과 여러 가지 성질 또 여러 가지 소견, 여러 가지 욕망과 여러 가지 뜻과 여러 가지 위의와 여러 가지 의복과 여러 가지 음식으로 여러 시골 마을과 도시와 궁전에 거쳐 하며 내지 천룡팔부와 인비인 등과 천룡팔부는 뭐 우리가 천룡팔부 신중 얘기하죠. 그리고 인비인은 사람인 듯 사람 아닌 존재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팔부신중 뭐 축생 뭐 귀신 뭐 이런 들을 인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룡팔부와 인비인 등 즉 사람만 얘기하거나 뭐 짐승 동물 이런 테란스파 사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어떤 현상 신들 신장들 이런 천룡팔부들 그리고 사람인데 사람 아닌 일체 모든 존재들 그들도 다 중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우리가 다 포섭하고 항상 수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등과 또 발 없는 뭐 뱀이나 이런 발 없는 것들 두 발 가진 것들 두 발 가진 중생들 또 네 발 가진 중생들 그리고 여러 발 가진 중생들 이게 하여간 일체 모든 중생을 이렇게 자상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또 그 다음에 보면 형상 있는 것 형상 없는 것 생각 있는 것, 생각 없는 것, 생각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 등 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중생들을 내가 모두 수순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어찌 보면 그 금강경에서도 이거랑 이제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일체 중생을 일시에 뭘로 깨닫게 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부처님께서도 여기서 말하는 것과 똑같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구류 중생을 얘기를 하죠.
테란스파 사생 네 가지 중생과 형상 있는 것을 유색이라고 하고요. 유색, 형상 있는 것. 형상 없는 것을 무색이라고 합니다. 이 유색과 무색은 형상의 유무에 따른 중생의 분류법이에요. 또 생각이 있는 것을 유상이라고 부르고 생각이 없는 것을 무상이라고 부르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을 비유상, 비무상이라고 해서 인식의 유무에 따른 중생의 분류법입니다. 그래서 이 태어남에 따른 네 가지 분류법인 테란스파 네 가지 그리고 그 형상의 유무에 따른 분류 유생 무색해서 두 가지 여섯 가지가 됐죠. 그 다음에 그 인식의 유무에 따른 분류 세 가지 해가지고 아홉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류 중생이라고 해서 금강경에서도 구류 중생이 나오는데 즉 이 구류 중생은 일체 모든 중생 쉽게 말하면 일체 모든 중생들을 얘기를 합니다. 즉 불교에서는 사람만 중생이 아니라 이 구류 중생이 전부 다 중생이라 사람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일체 모든 중생을 위해서 곤충, 짐승, 하늘에 있는 천신들, 일체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그들이 다 내 몸과 다르지 않다. 동체 대비심, 나와 다르지 않은 하나의 부처님이다라는 마음으로 동체 대비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환경 이제 전공할 때 보면은 그 이제 이 서양의 환경학자들이, 환경론자들이 이제 불교 환경론을 뭐랄까 이제 그들이 가야 할 최상의 궁극적인 이제 최상의 그 정점의 불교 연기법적인 불교 환경론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들 해요. 그래서 환경론이 이제 발전해 온 것을 보면 옛날에는 사람만을 위한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동물도 이제 우리 생명에 포함시켜야 된다 좀 하다가 이제 불교에서 보면은 일체 모든 중생들이 구류 중생뿐 아니라 불교에서는 이 산하대지 현진광이라고 해서 이 국토 또한 마음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 산에 있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일체 구류 중생뿐 아니라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강 바다 이것이 전부 다 우리와 한 몸이다라는 이런 연기법적인 이 세상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환경론자들이 처음에는 이게 뭔 얘기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다가 나중에 이걸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산과 들과 나무와 풀 한 포기를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마구 베었지만 마구 베내고 산을 막 무너뜨려서 빌딩을 짓고 뭐 쓰레기 같은 게 있으면 바다에 갖다 버리고 이러고 살았지만 사람이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깨끗한 땅에 살기 위해서 지저분한 걸 모아다가 바다에 버리고 뭐 이러면 살았지만 아 바다가 오염되면 사람 몸도 오염되는 것이었구나 연결성 연기법적인 상호 상의 상관성에서 보니까 산을 허물면 인간의 생명도 허물어져 가는 것이구나 이 우주 이 법계가 오염되면 땅이 오염되면 사람의 몸도 함께 오염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아 이 연기법적인 세계관이라는 게 이게 정말 진리였고 진실이었구나라고 하는 어떤 세계관으로 이제 환경론으로 바뀌어가면서 이 상의 상관성으로서 아 이제는 사람만 동물만이 아니라 곤충 일체 모든 이 지구 전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어떤 가이아 같은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거 하나도 우리가 내 몸처럼 아끼지 않으면 그것이 곧 내가 내 몸을 파괴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사실을 이제 환경론자들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 환경론이 발전하면서 이제 세상에서도 옛날에는 그냥 발전하고 막 이러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쨌든 친환경적인 발전, 발전을 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들이 여기에서, 옵니다. 이렇게 불교에서 중생이라고 하면 일체 모든, 그야말로 구류 중생 모두를 중생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중생들을 내가 모두 그들에게 수순하여 갖가지로 섬기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섬길 수 있겠죠. 또 갖가지로 공경하기를, 공양하기를, 그들에게 공양하기를 부모님같이 공양한다. 일체 중생을 부모님같이 공양한다. 또 스승과 아라한과 내지 부처님이나 다름이 없이 받들어준다. 일체 중생을. 대자연, 삼라만상 모든 것을 부모님같이 스승과 부처님같이 공양하고 공경하고 받들어준다. 구체적으로는 병든 이에게는 어진 의원이 되어주고 병든 이에게는 의원이 되어서 그 병을 치유해주고 길 잃은 이에게는 바른 길을 보여주고 캄캄한 밤에는 그 손이 막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너무 어둡고 앞이 안 보이는 그런 깜깜한 밤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빛이 되어주고 광명이 되어주고 또 가난한 이에게는 보배를 얻게 해주나니 이렇게 보살이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이익되게 함을 말하는 것이다. 즉 일체 중생을 수순한다는 것은 이렇게 갖가지 다양한 어떤 모양과 다양한 개성과 다양한 어떤 다 다르게 생겼지만 다른 모습을 가졌지만 모든 그들을 일체 모든 그 구류 중생들 일체 모든 중생들을 마치 부처님을 받들듯이 부모님을 받들듯이 그들에게 공양하고 공경하고 찬탄하면서 그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것을 병이 든 사람은 약을 주고 길을 잃은 사람에게는 길을 보여주고 이러듯이 그들의 근기에 맞춰서 그들이 힘든 게 무엇인지를 봐서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대기설법을 한다. 응병여약, 병에 맞춰서 약을 준다. 그들의 근기에 맞게 한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동사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생을 구제하는 어떤 중생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방법 가운데 동사섭이라고 있는데 동사,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일을 하면서 그들을 섭수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들이 힘들 때는 같이 그 힘든 데 같이 들어가서 그 일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제, 뭐랄까, 이제 불교계에서 이제 동사섭 이래가지고, 뭐랄까, 그들이 있는 곳에 언제나 뛰어들어서 같이 그것을 행한다. 예전에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왜 이제 군에 가 계셨습니까?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 군에 사람들이 있으면 군에서 그들과 같이 군복을 입으면서 그들을 교화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이 각계각층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그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그들을 교화해 준다. 왜냐하면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좀 더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마음을 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눈높이 맞추어서 그들의 근기에 맞추어서 같은 일을 하고 하면서 그들을 어떤 교화해 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중생들을 수순한다. 왜 그러냐면 일체 중생의 겉모습을 보면 중생이잖아요. 다 다른 중생이잖아요. 겉모습을 보면 다 다른 중생인데 그들의 근원에는 전부 다 불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 이제 방편의 표현을 쓰면 불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잖아요. 즉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이대로의 완전한 진실을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자식이니 중생으로 떨어진 삶을 산단 말이죠. 근데 나처럼 남들도 모든 구류 중생이 전부 다 자신의 그런 어떤 분별 망상 때문에 그러한 중생이 되어서 살고 있는 것일 뿐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있는 이대로가 그대로 한치 오차 없는 진리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짐승이고 곤충이고 나라라는 풀벌레고 나보다 생명의 가치가 낮은 것 같지만 그것은 중생의 분별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죠. 내 분별의 눈으로 보니까 하루살이 날파리는 파리보다는 더 화차는 것 같고 파리보다는 좀 더 덩치 큰 곤충이 더 귀한 것 같고 덩치 큰 곤충보다는 조금 더 덩치 큰 내가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가 더 귀한 것 같고 강아지 고양이보다는 사람이 더 귀한 것 같고 이런 식의 이제 차별심, 분별심을 일으키지만 사실은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이죠. 더 귀하고 귀하지 않은 차별심, 분별심은 내 머릿속에서 나온, 내 해석에서 나온 것일 뿐이죠. 그래서 일체 중생의 근원에서는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그들을 항상 수순한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수순하느냐? 그들을, 일체 중생들을 있는 그대로의 일체 중생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중생 수순입니다. 즉, 있는 그대로의 중생을 네, 있는 그대로의 중생을 너무 열심히 받아 적으셔서 있는 그대로의 중생이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면 있는 그대로이길 허용해주면 그대로가 바로 부처거든요. 근데 내가 그들을 내 식대로 해석하고 내 식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들이 내가 봤을 때 중생처럼 보이고 이렇게 보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중생 수순은 있는 그대로 중생을 허락해주고 허용해주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었을 때 그들이 나에게 와서 곧장 부처가 돼버립니다.
근데 그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도 그들을 내 편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잘났거나 못났다라는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그들은 잘났거나 못난 사람이 되어서 나에게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부처님으로 바라보면,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그들은 그들의 뭐랄까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부처로서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일체중생을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을, 많은 이웃들을 수순하는 것이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냐. 내 마음 같아서는 얘가 성격이 나빠요. 성격이 더러워서 저 사람을 내가 바꿔주는 게 저를 도와주는 것 같다 하면 바꿔주는 것이 그들을 수순하는 겁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를 허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필경에는 그들에게 정말 진정으로 이익되는 것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바꾸더라도 아주 중요한 점이 뭐냐 하면, 그들을 바꾸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불교는 있는 그대로 허용해 주라는 건 그냥 내버려 두라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바꾸라는 말도 아니고 바꾸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즉 그들이 너무 성격이 안 좋거나 자꾸 나쁜 짓을 한다, 그럼 그들을 변화시켜 주는 게 좋아요. 변화시켜 주는 게 좋은데 핵심은 뭐냐면, 나는 옳고 내 생각에 저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니까 나쁜 놈이야, 저 사람은 아주 삿된 짓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내가 바꿔줘야 돼, 이렇게 해서 바꾸는 건 좋은데 이 생각이 100% 옳아라고 집착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요, 그가 진짜 나쁜 일인지 아닌지를 첫째는 알 수 없기 때문이고, 알 수 없기 때문이고요, 이건 확실히 저 사람은 나쁜 짓을 하고 내 생각이 옳아라는 게 확실하다 할지라도 그가 지금 바뀔 때인지 안 바뀔 때인지를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시절 인연이 그 사람에게 아직 도래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기 이러세요. 내가 부처님 법문을 들으니까 너무 감동스럽고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나한테 와서 막 꽂혀요. 그래서 이거를 저 사람도 나처럼 바뀌겠지 싶어서 추천해줘도 그 사람이 듣고 나서는 오히려 욕을 하거나, 뭐 그런 거 듣고 있어 이렇게 하거나, 전혀 감흥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저도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너무 감동 깊었던 책, 불교 책을 보고선 너무너무 감동적이어서 막 혼자 그거를 자취방에서 혼자 읽다가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반야심경 해설서를 보면서 너무 감동적이라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봐서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대학교 때 돈이 너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좋았던 절친들한테 이 책을, 야, 내가 이 책은 이거 읽기만 하면 너는 정말 인생이 완전 뒤바뀐다, 막 엄청 막 내 딴에는 너무 감동적이라서 이것만 읽으면 얘네가 완전 다 바뀔 줄 알았어요. 그때는 모르니까 정말 그럴 줄 알고 나눠줬는데, 나중에 책 읽었냐 물어보고 가서 얘기를 하는데 전혀 감흥을 못 느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읽긴 읽었니? 이랬더니 읽었다는 거예요. 아니, 읽었는데도 감흥을 못 느낀다고? 뭐 그냥 좋은 책인 것 같아, 뭐 그냥 이런 정도로 그냥 넘어가는 얘기를 듣고, 저는 사실 그 당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내 맘 같지가 않구나. 이게 너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붙잡아 놓고서 제가 한동안 막 얘기를 했어요.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너, 내 이러면 안 된다. 막 교육을 시키고 막 했는데,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안 되는 거죠. 시절 인연이 아직 안 되면 이 공부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또 그 사람이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업장이 너무 집중해서 만약에 지금 이 업을 갚느라고 그 행위를 하고 있다, 그 좀 안 좋아 보이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 업이 어느 정도까지 소진될 때까지 그 일을, 이 친구의 업에서는 인연법에 의해서 그 사람은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인연 따라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아직은 조금 더 그 일을 해야만 여기서 깨어나는, 그래서 기다려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식들이 나쁜 짓을 한다고 무조건 나쁜 놈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자식들이 나쁜 짓을 하면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무조건 바뀌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자식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때가 있어요. 때가. 그래서 기다려줘야 됩니다. 사실은 따뜻한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바뀔 때가 되면 내가 바뀌라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바뀌기도 해요. 딱 자기 인연을 딱 만나면. 공부 막 죽어도 안 한다고 부모님은 막 죽으라고 공부하라고 해다가도 나중에 해라 모르겠다고 딱 포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가 꽂혀서 자기가 갑자기 막 공부하겠다고 막 이러기도 하잖아요. 그처럼 이게 신기한 게, 우리 생각에는 내가 옳다라는 집착이 강하니까, 저 사람은 틀렸다는 생각이 강하니까
중생 수순해줘야,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한 걸 나는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길을 쓰고 가서 그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하는 건 좋은데, 첫째,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변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이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으나 반드시 변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 변하는 것만이 진리야. 저 사람을 반드시 변하게 시켜야 돼 하고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교를 할 때도 뭐 불교적인 방식은 막 티켓 들고 나가서 불교 믿으면 좋은 데 가고 불교 안 믿으면 막 지옥 간다고 하면서 가서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막 쫓아가서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불교는 안 하는 이유가 이 불교 가르침에서도 등장하는 것이죠. 그렇게 억지로 가서 그렇게 하는 포교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책을 한 권 선물해주고 좋은 법문 있으면 링크 걸어 보내주기도 하고 그것까지는 내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읽고 말고는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죽고 나서는 그냥 딱 끝나는 거죠. 나는 그냥 딱 잊어버려야지 그걸 안 한다고 해서 내가 화를 내거나 너 왜 내가 보내준 거 안 읽었어, 내가 비싼 돈 주고 사줬는데 왜 그걸 안 봤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된다. 왜 그게 가능하냐면 아무리 옳은 것도 내가 거기 집착하면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의 리듬, 그 사람의 어떤 인연, 그 사람의 시절 인연이 있어서 그걸 거스르려고 하는 건 인연법이라는 이 우주법계의 진리, 연기법이라는 진리를 내가 거스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중생을 수순함으로써 그들을 공경하고 공양하고 도와주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겠다라고 마음을 내주는 건 좋으나 그러지 않으면 절대 안 돼. 너는 바뀌지 않으면 절대 안 돼. 그 말은 너 지금 이대로 너는 나쁜 놈이야. 지금 이대로 너는 악이야. 잘못된 거야 라는 것을 그 내 생각을 고정화시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나쁜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진리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연기법으로서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인연법으로 쉬운 비유를 든다면 이런 거죠. 그 사람이 과거든 뭐 이런 비유를 들기 위해서 전생을 끌어들이는 방편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너무 괴롭혔어요. B라는 사람을 너무 괴롭히고 심지어 B라는 사람을 죽게 만들었어요. 다음 생에 딱 태어났는데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과 인연을 갚기 위해서 A라는 사람한테 전생에 너무 괴롭힘 당하다 죽었으니까 그 다음 생에 자연스러운 인연에 따라서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을 자꾸 괴롭혀요. 나도 이상해. 남들한테는 자비로운데 이 사람한테만 자꾸 괴롭히게 돼. 그러면 이걸 본 C라는 사람이 딱 보면 이 사람이 천하에 죽일 놈이다. 그럼 여기 개입해가지고 너 왜 이렇게 이 나쁜 놈 말이지 하면서 욕하는데 알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업의 전부를 다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 이렇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런 업의 이야기, 전생의 이야기를 들먹이면서 이런 수도 있다. 그러니 어떻게 너 말만 옳다고 할 수 있느냐? 라는 비유를 들기 위해서 이런 식의 업의 이야기를 방편으로 경전에서 때때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걸 액면 그대로 믿어서 내 전생은 어떨까? 이걸 해석하고 따지란 얘기가 아니에요. 낙천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지금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아주 나쁜 놈, 죽일 놈 이렇게 낙인 찍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라는 나쁜 짓을 하는 어떤 사람은 없어요. 인연 따라 반응하는 어떤 이것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그것을 통해서 뭔가 업장을 소멸시키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뭔가 업을 해소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뭔가 그것을 위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연에 그 사람의 업장에 내가 막 개입해서 그걸 100% 바꾸지 않으면 안 되라는 생각은 내 고집이에요. 내 고집. 그런다고 해서 전혀 개입 안 하는 건 또 아니다. 나와 인연된 사람은 어떻게든 내가 중생수순해서 그들의 근기에 맞춰서 그들의 지금의 상황에 맞춰서 그들을 조금 도움을 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움은 주되 과도하게 집착하지는 않는 채 도움을 줄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내가 자비로운 마음으로서 도움은 주되 결과에 대한 집착은 없어요. 얘가 바뀌어도 좋고 안 바뀌어도 기다릴 수 있어요. 안 바뀌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과 자비심 가득한 마음으로 그들을 지속적으로 따뜻한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줄 뿐,
너가 바뀌고 안 바꾸고 너가 알아서 해라. 왜? 그건 너의 일이 아니라 인연법의 일이니까 인연 따라 갈 테니 그 인연이 성숙되기를 기다린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사람의 인을 막 바꾸겠다 할 필요는 없지만 간접적인 연이 있잖아요. 연. 인은 직접적인 원인이고 연은 간접적인 원인이에요. 무수히 그를 돕기 위한 간접적인 연을 계속해서 던져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게 중생수순이고요. 그러니까 그가 나쁜 짓을 할 때 끊임없이 옆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너도 얼마나 참 이렇게 하면서도 얼마나 힘들겠니? 너가 이렇게 힘든 걸 하고 나니까 너도 마음이 참 안 좋겠구나. 그 마음을 알아주고 받아주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럼으로써 조금 조금씩 내가 변화를 위해서 너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 나한테 얘기해. 내가 너를 위해 언제든 마음을 열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도움을 줄 마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 너 그런 짓을 하면 돼 안 돼? 이러고 막 욕하고 화내고 넌 이래선 안 돼. 넌 이러다 지옥이나 갈 거야 하면서 넌 이거 바뀌지 않으면 절대 안 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닫겠죠. 근데 마음을 헤아려주고 야 너가 참 나쁜 짓을 한 사람들 전부 다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나쁜 짓을 하고도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이러지만 속으로는 스스로가 죄의식 이런 거에 자꾸 시달려요. 아주 약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고 허용해주고 나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이 한 게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인연 따라 그 사람은 연기법의 이치상 그런 일을 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거기 지금 그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니 그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상, 에고를 개입시키지 않으면 그냥 그 사실을 그냥 이렇게 허용해주고 받아들여주면서 그들을 위해서 조금 더 지혜로운 방식으로 도울 수 있게 돼요. 이게 진정으로 중생을 수순할 수 있게 됩니다. 과도하게 집착 없이도. 그러면 내가 괴롭지 않죠. 그 사람이 안 바뀌어도 내가 괴로울 건 없어요. 왜? 그 사람이 바뀌고 안 바뀌고는 상관없어요. 내 일이 아닙니다. 인연에 맡겨요. 모든 것은 삶의 인연에 맡겨요. 그러나 삶의 인연에 맡긴다고 해서 불교가 숙명론은 아닙니다. 운명론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중생수순, 중생을 위한 복덕을 보시를 하고 도움을 주고 그들을 위해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병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든 어진 의원이 되어 도와주려고 마음을 내주고 길 잃은 이에게는 바른 길을 보여주려고 마음을 내주고 깜깜한 밤에는 그 사람에게 빛이 되어주려고 마음을 내주고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든 재활을 해서 본인이 조금 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마음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나 거기도 과도하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집착할 필요도 없고. 이게 나라는 개인, 너라는 개인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집착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을 잘 되게 바꿔줘야 되는데 이러니까. 그런데 여기 나라는 개인이 없어요. 저기 저 사람이라는 개인이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미워할 수 있어요? 미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냥 인연법의 흐름. 인연법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인연법의 장, 그냥 법의 장밖에 없어요. 사실은 너라는 개체, 너라는 개체, 나라는 개체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체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수행이라고 하고요. 어떻게 체험하느냐? 매 순간 체험하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매 순간의 체험을 매 순간에 이 놀라운 진리의 체험을 이 무아의 체험을 사실 실제 하고 있어요. 매 순간 무아는 눈앞에서 딱딱 체험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무아의 체험을 곧장곧장 매 순간 곧장곧장 자기 생각으로 해석해서 덮어버리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자마자 나를 보자마자 세상 사람을 보자마자 아 여긴 내가 있고 저기는 너가 있지. 어 너가 나한테 욕을 했구나.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어. 저 사람이라는 이 사람이 나라는 사람한테 욕을 해서 나를 공격했어. 내가 상처받았어. 전 나쁜 놈이라 내가 지금 상처받았다. 이렇게 곧장 생각과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진실은 그러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한번 직접 체험해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욕했고 그 사람이 나를 공격했어. 이거는 내가 해석한 생각이잖아요. 생각인데 그 생각을 걷어내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생각을 쫓아가면 저 사람이 나를 욕했어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남들도 비슷하게 나를 욕하는 게 아닐까? 저 사람 뒤에 가서도 내 뒷담화를 엄청 하는 게 아닐까? 저 사람 그러고 보니까 10년 전부터 나를 계속 미워했는데 저놈을 내가 놔뒀다가는 내가 더 크게 당하는 거 아닐까? 저놈 내가 그냥 싹을 확 죽여버려야 되는 거 아닐까? 온갖 상상력이 막 하면서 막 괴로워져요. 그게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이에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면 진실은 뭐냐면 가만히 보세요. 해석, 생각을 다 빼버리면 이게 뭔지 죽비라고 알려면 생각을 개입해야지 이걸 죽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알려면 생각을 개입시켜 이 사람은 여자다 남자다 이 사람 나랑 친하다 안 친하다 이 사람은 부모님이고 이분은 자식이고 이분은 나랑 친한 친구고 이 사람 안 친한 사람이고 이건 다 생각이 만든 거잖아요. 다 생각이잖아요. 근데 생각을 싹 빼면 그냥 어떤 존재예요. 근데 어떤 존재라는 것도 또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너라는 것도 생각이에요. 내 바깥에 있는 건 너고 여기 있는 건 나야. 이것도 생각이잖아요. 사실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을 더 그것도 빼면 어떤 게 일어나요? 얘 능력 없는 놈하고 욕했던 그 소리만 내 귀에 와서 닿아요. 근데 이게 이 소리가 내 귀에 와서 닿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욕했다는 생각이고 어떤 소리가 여기 와서 닿았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욕이 와서 닿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실제는 욕이 저 사람이 나한테 욕했다는 건 생각이잖아요. 전부 다 저 사람이라는 것도 생각이고 나라는 것도 생각이고 욕이라는 것도 생각이에요. 진실은 뭐밖에 없냐면 어떤 소리파장이 내가 소리파장을 알아차렸을 뿐이죠. 내가 어떤 소리가 들렸네 하고 어떤 소리파장을 알아차린 들림을 알아차렸음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 들림을 알아차리는 건 저절로 일어나요. 저절로 그 들린다라는 게 알아차렸을 뿐이에요. 내가 그 소리를 들은 게 아니죠. 여러분이 들은 게 아니에요. 저절로 들렸을 뿐이지. 이 소리가 저 바깥에서 저 소리가 있고 여기 내가 듣는 내가 있어. 내가 저 소리를 들었어. 이건 다 생각이잖아요. 여기 나다라는 것도 빼고 너다라는 것도 빼고 죽비라는 것도 빼고 그냥 여기 뭐가 있어요? 실제로는 진실로 실제로는 실상으로는 모든 생각 다 빼면 이게 다잖아요. 이걸 굳이 말로 표현해 본다면 저절로 그냥 들릴 뿐 여기 무슨 해석이 필요가 있어요. 야, 능력 없는 놈하고 욕을 했어도 그 능력 없는 놈아라는 말의 개념을 따라가면 내가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죠. 분별하니까 내가 능력 없는 놈이구나 하고 서글퍼지죠. 그런데 그건 말의 개념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개념을 따라갈 필요가 없단 말이죠. 개념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소리파장이 들림 이거 하나뿐이에요. 여기 좋거나 나쁜 게 있습니까? 이거 첫 번째 자리라는 표현을 제가 썼어요. 저절로 들릴 뿐 이 자리를 첫 번째 자리라고 썼는데 우리는 곧장 두 번째 자리 떨어져서 저놈이 나한테 욕했어로 확대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여기 따로 있어서 내가 거기 걸린 거죠. 그럼 그거는 실제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힌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분별해가지고 그걸 믿은 거예요. 내가 나를 괴롭힌 것이죠. 여기 진실은 뭐만 있습니까? 들을 뿐. 들림을 알아차리는, 듣는 것을 통해서 듣는 뭔가가 있네 하는 어떤 듣고 있음, 이런 어떤 있음의 존재감 이것만이 확인돼요. 들림 이것만, 이거 알아차림. 들리는 소리가 알아차려지잖아요. 볼 때는 보는 이것이 알아차려진다. 보고 나서 좋은 거야 나쁜 거야라는 건 다 해석이잖아요. 봄 이것만이 알아차려져요. 저절로 그것도 저절로 알아차려져요. 생각할 때 우리는 내가 이런 생각을 일으켜놓고 내가 이 생각을 일으켰어 그래놓고 그 생각을 나와 동일시해요. 내가 좀 나쁜 생각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너무 예뻐 보여요. 그럼 야 나도 저런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본인 스스로 일으켜놓고 본인 스스로 또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런 놈이었나 하고 막 죄의식이 또 사로잡힌단 말이죠. 다 자기 생각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은 나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나온 생각이라고 해서 내 머릿속에서 나왔으니까 내 생각이야. 그러니까 내가 나쁜 생각하면 나는 나쁜 놈, 나는 파렴치한 놈 이렇게 생각해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진실은 내가 그 생각을 이겼다 다 생각 아니겠어요? 그냥 뭐예요? 이 눈앞에서
목전에서 어떤 우리가 생각해놓은 이름 붙인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파장이 생겨났다가 사라졌을 뿐이에요. 그게 생각의 전부입니다. 그 생각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나쁜 놈이라서 나쁜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인연이 나쁜 상황에 딱 마주치면 저절로 나쁜 생각이 일어나요. 즉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고 괜히 쓸데없이 아, 난 아무 잘못도 안 됐는데 나한테 욕을 하고 막 한 대 때리고 하면 욱하는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요. 욱하는 반응이 저절로 일어나요. 내가 나쁜 놈이라 그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인연 따라, 업습 따라 저절로 일어나요. 다만 이걸 화내는 반응을 많이 했던 업의 경험을 가진 사람은 더 화를 많이 내겠고 욕을 하고 하겠지만 그러지 않는 걸 연습한 사람은 그 반응이 조금 다르게 나올 뿐이지 누구나 인연이 화합하면 저절로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인연이 화합해서 화가 났는 줄 모르고 내가 화를 냈으니까 나는 나쁜 사람 이렇게 스스로를 규정 지으면서 그걸 자아라고 생각해요. 나는 성격 좋은 사람, 나는 성격 나쁜 사람. 그런 자아는 자기 생각에 만든 환상입니다. 우리는 인연 따라 인연에 반응하고 살 뿐이에요. 근데 그 반응할 뿐이지 그 모여진 것을, 그 경험들이 모여졌던 것을 나라고 딱 집착하지만 않으면, 잡고 있지만 않으면 거기 나라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부처님이 무아라고 한 게 깨닫고 나면 무아가 돼! 이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중생은 어쩔 수 없이 유아야, 이게 아닙니다. 사실은 목전에서 눈앞에서 늘 매 순간 나라는 거는 경험되지 않아요. 생각이 곧장 나라고 생각할 뿐이지 나라는 건 사실은 생생한 눈앞에서 그냥 소리가 알아차려 질 뿐이지. 그러니까 보세요, 이 소리를 생각을 다 빼고 들으면 듣는 내가 있고 듣는 소리가 있어서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가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이 말하는 욕을 들었다. 나 분별되고 남 분별되고 욕이 분별되잖아요. 세 개가 나뉘었잖아요. 사실은 야 이놈아 라고 욕을 했을 때 이 소리를 들었을 때 그냥 이거 하나만 있잖아요. 사실은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라는 건 내 생각일 뿐인데 사실은 뭐가 경험돼요? 그냥 이거 하나가 경험돼요. 사실은 듣는 나와 듣는 것은 둘이 아닌 하나예요. 이걸 불교 교리로 얘기하면 12처가 공하다. 12처는 연기되어져서 나타날 뿐이다. 눈으로 인해서 대상이 보일 뿐이고 대상이 있으면 눈이 확인된다. 눈과 대상은 둘이 아니다. 눈이 있으므로 대상이 있고 대상이 없으면 눈도 없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 즉 둘은 둘이 아닌 하나다 소리예요. 보이는 내가 따로 있고 보이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봄 하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보이는 것들 따로 보는 나 따로 이렇게 따로 분별했기 때문에 그걸 믿어왔던 세월이 너무 오랫동안 너무 자동반사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왔다 보니까 이 실상을 가르쳐줘도 언뜻언뜻 그럴 것 같긴 한데 하면서 여전히 그 습을 따라가는 버릇이 남아있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진실은 언제나 너와 내가 경험되지 않아요. 존재와 존재가 경험되지 않아요. 그냥 할 뿐, 들을 뿐, 보일 뿐, 생각이 일어날 뿐, 그게 그냥 그럴 뿐이에요. 그냥 어떤 해석, 판단, 분별이 없어요. 나도 없고 너도 없어요. 그냥 일어날 뿐, 사라질 뿐, 인연생, 인연별, 그게 다예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들, 이 세상에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들을 인연생, 인연별하는 것들을 그 연기법이라고 하죠. 그 연기법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지니까 실제가 아니죠. 인연이 다 하면 사라질 거잖아요. 그거를 공하다고 하고 무아라고 합니다. 진짜 없다는 게 아니고 인연 따라 생겼으니까 인연이 다 하면 사라질 게 분명한 것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생긴 것들이 죽어 없어질 때 괴로워할 필요가 없죠. 왜? 당연히 없어지는 게 그거의 본분사니까 당연한 것이죠.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죽비가 이렇게 생겨났다 사라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외풍지가 이렇게 있다가 찢어져서 없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서글퍼할 필요가 없죠. 인연생, 인연멸은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니까. 우리는 인연생하고 인연멸하는 것들이 생겨나구나 사라지는구나 라고 그냥 이렇게 알아차릴 뿐이에요. 근데 우리 중생심은
무엇이 생겨났다, 무엇이 사라졌다, 나한테 돈이 생겼다, 돈이 없어졌다, 돈이 생기니까 나는 좋다, 돈이 없어지니까 괴롭다, 이런 식으로 취사간택을 하면서 괴로움을 만드는 것 뿐이죠. 사실은 그 괴로움을 만드는 취사간택심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괴로움은 내가 만든 것이고요. 진실은 그냥 보일 뿐이에요.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 그냥 경험될 뿐이에요. 보일 뿐, 들릴 뿐, 만져질 뿐. 그게 진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도 포함? 이 몸도 포함입니다. 나도 포함이죠. 이게 이렇게 알아차려지잖아. 이건 알아차려지는 것이잖아요. 대상이잖아요. 그죠? 알아차려지는 대상이에요. 이 몸도 알아차려지는 대상 아닙니까, 사실? 몸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감각이 알아차려지고, 느낌이 알아차려지고, 생각이 알아차려지고, 의지가 알아차려지고, 의도가 알아차려져요. 알아차려지는 것은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진정한 나는 나와 하나래야 나잖아요. 그죠? 내가 나라면은 나와 내가 하나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인 것만이 진짜잖아요. 근데 보세요. 몸이 나이려면 내가 몸을 볼 수 없어야 돼요. 근데 몸이 보이잖아요. 보인다는 건 뭐냐면 보는 것이고 보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둘로 쪼개졌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둘로 쪼개진 것은 내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알아차려지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생각 내가 아니고 느낌 내가 아니고 감정 내가 아니고 몸도 내가 아닙니다. 근데 온 우주 전체가 오로지 하나의 마음 하나밖에 없다면, 하나의 뿌리밖에 없다면, 하나의 마음밖에 없다면, 하나의 바다 위에 파도가 치듯이 이 세상에 있는 삼라만상 분별되는 모든 것들은 파도일 뿐이고 오로지 바다밖에 없다면 바다가 바다를 알 수 있을까요? 하나가 눈이 눈을 볼 수 있습니까? 눈은 딴 거는 다 볼 수 있어요. 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눈이 아니기 때문에 둘로 나뉘니까 눈 아닌 건 다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눈은 눈을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는 하나를 볼 수 없어요. 자기는 자기를 볼 수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전체가 그냥 완전히 하나의 공이거나 하나의 부처거나 하나의 진실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불승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만약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 인식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건 하나예요? 하나 아니에요? 하나 아니에요. 하나를 인식하는 자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있고 하나 인식하는 자가 있으면 둘이죠. 진짜 하나밖에 없으면 인식하는 자, 인식되는 대상이 둘로 나뉘지 않겠죠? 그냥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식되는 것들은, 대상들은 진짜 내가 아니에요. 참나가 아니란 말이죠. 이 몸도 내가 아니죠. 그러니까 몸은 알아차려지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생각도 알아차려지는 것들, 느낌도 알아차려지는 것들. 그런데 보세요. 이게 알아차려지는 대상인 것처럼 몸도 알아차려지는 대상이에요? 느낌도 알아차려지는 대상이에요? 생각도 알아차려지는 대상이에요? 그러면 뭐가 알아차리죠? 몸도, 느낌도, 생각도, 개념도, 남들도, 이 세상 모든 것을,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을 뭔가가 알아차리고 있네, 그죠? 뭔가가 보고 있네요, 그죠? 뭔가가 듣고 있고? 근데 그거는 이 몸은 아니잖아요. 몸은 보이는 거지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죠? 이 알아차림이라는 이거를 뭐 굳이 다양한 표현으로 쓰죠. 뭐 공적 영지, 공에서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 이 자리는. 그런데 소수영령하게 안다. 그러니까 공적 영지라고도 하고 진공묘유. 원래는 진짜로는 공한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아무것도 없는데 묘하게 있다.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묘하게 이 알아차림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 윗바사나에서는 알아차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인도에서는 뭐 힌두교 성자들은 뭐 순수의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알입니다, 뭐 순수한 알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따로 없다, 그런 거 없다, 불성자성 이런 거 없다, 그냥 알아차리면 된다. 초기불교 하는 사람은 그냥 알아차릴 뿐이다. 그걸 내세우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몸의 감각을 뭔가가 알아차리고 있어요, 지금. 생각이 올라오면 생각을 알아차리고 있어요, 뭔가가. 느낀 감정도 알아차리고 있어요. 남들이 나쁜 짓을 하면 인상 찡그리는 게 벌써 그걸 알아차리고 있는 거잖아요. 임재 스님이 도대체 부처가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법문 듣는 너다. 뭐가 법문을 듣고 있느냐? 저는 도대체 그 뭔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하는 바로 그거다. 알 수 없으려면 모르겠다 모르겠다 하는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거는 모양도 없고 빛깔도 없고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겠어요. 몸에 붙어있는 건 또 아닌 것 같죠. 그죠? 몸에 있는 거는 다 알아차려지는 것들이지 인연생 인연멸하는 것들이지 이걸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견성이라고 해서 성품을 본다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는 견성을 보는 게 아닙니다. 보려면 보는 나와 보는 것이 둘로 나뉘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진짜 견성은 그래서 개합이라는 표현을 쓰죠. 개합이라는 말은 어감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소리잖아요. 진정한 깨달음은 하나가 되는 거지 이것이 저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법이 법을 본다. 부처가 부처를 본다 이런 표현을 써요. 견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견성을 우리가 익숙하게 뭔가를 보던 방식으로 성품을 볼 수 없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성품을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어떤 중생의 여태까지 육군과 육경을 다루는 방식으로는 이 진리와 만날 수가 없다. 그러면 마치 이제 어젯밤 꿈처럼 어젯밤 꿈에 갑자기 내가 꿈에 딱 등장함과 동시에 우주 전체가 확 펼쳐졌어요? 그때 지금 이 현실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꿈속에서 있을 때? 지금 이 현실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어요. 지금 이 현실은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 이 현실은 없어요. 있을 거라고 생각할 뿐이죠. 내가 자고 있나도 똑같이 여기로 돌아오니까 아 내가 자는 동안에도 이 세계는 있었겠지라고 생각할 뿐이잖아요. 엄밀히 말.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된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해는 안 되는데 실제로 내가 자면서 이 현실을 경험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게 진짜 실제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잠 속에서 이 세상이 갑자기 쫙 펼쳐졌어요. 너도 나도 이 세상 전체가 쫙 펼쳐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야 너가 부처고 얘네들 다 네야. 하나의 부처밖에 없어. 하나의 너밖에 없어. 너가 꾸는 꿈이야. 너라는 하나의 순수 의식이 이 전체를 그냥 굴리는 거야. 너의 의식에서 너의 마음에서 이 꿈 전체가 나왔어. 저 사람이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지? 그 저 사람 아니야. 너의 마음 하나가 저 사람이 움직이는 모든 게 저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 하나. 하나의 마음이 저 사람을 움직이고 저 사람도 움직이고 저 사람도 움직이고 빌딩도 짓고 우주선도 타고 바다가 물결이 치는 게 저 바다 물결이 치는 게 아니고 너 마음이 물결 치는 거야. 전부 다가 너 마음 하나에서 나온 거야. 온 우주 전체는 이 하나의 의식이 쫙 펼쳐낸 거야. 하나의 부처 하나의 의식이 이 우주 전체를 만들어서 우주 전체를 굴리고 있어 돌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꿈속에 있는 그 사람이 이해할까요 안 할까요? 이해 안 해요. 그건 무슨 소리 하냐? 저기 쟤는 저 사람 지 의지대로 살고 쟤는 지 의지대로 살고 난 내 의지대로 살고 저 비행기는 비행기 지 의지대로 사는데 비행기 회사에서 운영하는데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게 뻔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꿈만 딱 깨고 나면 이 모든 그 말이 진실이었다는 사실을 저절로 깨닫죠. 깨닫는데 엄청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꿈에서 깨어나고 지금 어젯밤 꿈을 돌아보건대 그 꿈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의식이 펼쳐낸 환상이었잖아요. 그때는 너도 있고 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로지 하나의 이 꿈 전체를 보는, 전체를 펼쳐낸 하나의 의식, 하나의 알아차림, 하나의 봄 너와 내가 둘이 아닌 그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내 꿈을 만들었는 내 의식이 이 꿈의 세계 전체를 만들었잖아요. 꿈 깨니까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죠. 근데 꿈속에서는 죽어도 깨어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이 현실이 지금 똑같은 얘기를 아까 한 것이죠, 제가. 이 현실이 똑같습니다. 이 현실이라는 꿈을 제가 굳이 아까 표현했던 알아차림이라고 하든 순수한 알미라고 하든 이 모든 것을 아는 그 자리 그것이
이 삶 전체를 펼쳐냈잖아요. 전체를 대기 대용으로 큰 하나의 온 우주 전체 삼라만상이라는 대기, 큰 기관 하나가, 큰 법, 마음 하나가 대용으로 크게 이 온 우주 전체를 다 굴리고 있단 말이죠. 내 의식 하나가 꿈의 세계 전체를 만들었다가 딱 사라지듯이.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얘기들이 이제 피부에와 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은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아, 저 스님 얘기는 너무 좀 허황된 것 같아 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생각이에요. 생각이 만든 세계가 너무 견고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만든 세계를 내려놓고 생각 아닌 것을 그대로 가리키면 이제 이해가 안 된다고 하죠. 왜? 우리는 이해되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직접 체험하고 직접 경험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 들리는 소리가 정말 내 바깥에서 들리는 건지, 저 바깥에 이 소리는 따로 있고 듣는 내가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냥 이거 하나만 있는지를 생각을 걷어내고 그냥 한번 마주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명상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집에서 시끌시끌하게 차도 움직이고 이런 시끌시끌한 집에서 혼자 가만히 앉아서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무견히 생각도 왔다 가도록, 소리도 왔다 가도록, 몸의 감각도 왔다 가도록, 느낌도 왔다 가도록, 모든 것이 그냥 왔다 가도록 모든 걸 완전히 허용한 채 그냥 가만히 있어보라는 거죠. 모든 것이 왔다 가는 모든 것을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자로 남아서 그냥 가만히 무견히 지켜보라는 거죠. 그럴 때 아, 이 소리도 왔다 갈 뿐이구나. 모든 것이 그냥 왔다 갈 뿐이구나. 허망해서 내가 사로잡혀서 집착해야 될 뭔가가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나아가 조금 더 생각을 완전히 걷어내게 되었을 때 아, 왔다 가는 이것이 그대로, 이것이 전부구나. 이 들리는 소리, 이것이 전부구나. 이게 그냥 하나구나, 하나. 내가 따로 있고 저 소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소리가 들리면 그냥 그것이 나구나. 새가 짹짹하고 지나가면 그 짹짹하는 그것이 바로 나구나. 둘로 나뉘지 않으니까. 전부가 하나, 오로지 하나구나. 라는 사실이 이제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 법을 바로 보는 것,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중생들을 중생이라는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중생이라는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게 중생 수순입니다. 중생을 있는 그대로 허용해 주는 것. 그가 잘난지 못난지 알 수 없어요. 그가 진짜 그가 맞는지 알 수 없어요. 사실 그가 나와 다르지 않거든요.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 있는 그대로 허용해 주는 것, 그게 중생을 온전히 수순하는 길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 중생이 구제가 되죠. 내 중생이 구제가 되고 그들이라는 중생도 구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까닭인가? 보살이 중생을 수순하는 것은 곧 부처님께 수순하며 공양하는 것이다. 중생을 수순하는 게 곧 부처님을 수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중생이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또 중생을 존중하고 섬기는 것은 곧 부처님을 존중하고 섬기는 겁니다. 중생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섬기는 연습,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게 부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 중생들을 환희심나게 하면 곧 모든 부처님을 환희심나게 해드린 것과 같기 때문이니라. 무엇이 환희심이냐면요, 막 괴로움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괴로움에 허덕이다가 내가 그들에게 법문 아닌 법문을 설해 주어서 이 사람이 사로잡혀 있는 그 집착심을 떼도록 이끌어주고, 야, 그거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지 않을까? 왜 그런지를 잘 이야기해주고 그 괴로움의 실상이 뭔지를 설명해주고 해서 이 사람이 그 괴로움에서 탁 노연하게 될 때, 괴로움에서 나를 오랫동안 묶어놓던 그 괴로움에서 탁 노연하게 될 때 엄청난 환희심이 듭니다.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한 생각에 나를 괴롭힌 거였을 뿐이구나. 문득 환희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환희심 나게 만들어줬을 때 부처님이 환희심이 난다. 삼라만상 온 우주법계 진정한 나라는
이 전체로서 하나인 이것이 환희심을 낸단 말이죠. 그러니 내 앞에 있는 힘든 사람 한 명 구제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일체 중생을 도와주고 구제해주고 중생을 환희심나게 하면 곧 모든 부처님을 환희심나게 하는 것과 어찌 똑같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까닭인가? 부처님은 대자비심으로 체를 삼으시는 까닭에 중생으로 인하여 큰 자비심을 일으키고 자비로 인하여 보리심을 내고 보리심을 인하여 정각을 이루심이 마치 넓은 모래사장에 서 있는 큰 나무의 뿌리가 물을 만나면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가 모두 무성함과 같으니 생사라는 광야의 보리수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일체 중생은 뿌리가 되고 불보살님은 꽃과 열매가 되니 자비의 물로 중생들을 이롭게 하면 모든 불보살님들의 지혜의 꽃과 열매가 성숙하게 되느니라. 부처님은 대자대비심, 자비심으로 체를 삼으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체는 본체라는 얘기죠. 부처님의 본체는 본바탕은 뭐냐? 대자비심, 동체대비심이다 이 소리. 불교에서의 자비심은 그 앞에 항상 동체라는 말이 붙어요. 동체대비, 동체, 같은 몸, 같은 몸이라는 자각이 있기 때문에 크나큰 자비심이 생긴다. 이 동체대비심이거든요. 즉 내가 너 도와줄게. 나 돈이 좀 있으니까 너 돈 없는 너를 도와줄게. 나는 지혜로우니까 지혜가 없는 너를 도와줄게. 이거는 차별심을 가지고 내가 너를 돕는 거잖아요. 그건 진정한 도움이 아니다. 진정한 자비가 아닙니다. 사랑은 베풀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자비심은 너도 부처고 나도 부처야. 너가 지금 힘들게 괴롭게 사는 연극을 하고 있는 그 인연법에 너는 지금 잠시 그쪽에 처해서 그것을 너라고 착각하니까 지금 너는 이게 너라고 생각했을 뿐이지만 사실은 그런 너 그런 나라는 게 따로 없다. 그래서 동체 대비심은 나가 따로 없이 이 일체 전체가 한 몸으로 나구나. 전체가 다 하나의 부처구나. 하나의 나구나. 이 온 우주에는 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 하나밖에. 이 나라는 것이 몸을 나라고 하면은 여럿이 따로따로지만 아까 말한 그 하나의 마음, 하나의 알아차림, 하나의 마음, 하나의 그 이래서 불교에서는 즉심즉불이라고 해서 마음이 바로 부처다. 마음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의 참성품을 마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선에서는 이 마음 하나가 그래서 한마음이라고 써요. 한마음. 우리 집집마다 가면은 일심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뭐 가하만사성 일심 이렇게 맨날 집집마다 가면 걸려 있어요. 근데 일심이 뭔 뜻인지 몰라요. 일심, 온 우주 전체가 오로지 하나의 마음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하나의 마음, 하나의 부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의 마음인데 하나의 부처니까 내가 너를 돕는 게 아니죠. 내가 나를 돕는 겁니다. 얘가 배고프면 이 몸뚱이가 좀 가까이 있는 몸뚱이 이게 배고프면 우리는 밥을 입에 넣어주잖아요. 넣어주고 나서 야, 내 너한테 줬으니까 너 나중에 갚아?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배가 고파하니? 그냥 넣어주잖아요.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내가 나한테 넣어줬다 이건 생각이잖아요. 근데 생각을 걷어내면 뭐만 있냐면 뭔가 배고픔이 알아차려져요. 그러니까 배고픔이 알아차려지니까 그냥 입에 뭘 넣는 거예요. 그러면 배고픔이 이제 안 알아차려져요. 해소가 돼요. 해결이 돼요. 이런 식의 끊임없는 어떤 인연에 반응하는 인연에 순응하는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어떤 것이 있을 뿐이에요. 거기 내가 밥을 먹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 이게 배고픔은 밥을 주는 것처럼 저것들이 배고프면 밥을 줄 수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에. 이게 괴로우면은 어떻게든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법문 들어가지고 너 양식을 삼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다른 저것들이 배고프면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왜? 같은 몸이니까. 하나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대자비심으로 체를 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대자비심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는 진짜 자비심이 아니에요. 본래 나니까 돕는 거죠. 그런 까닭에 중생으로 인해서 큰 자비심을 일으키고 자비로 인해서 자비심을 일으키니까 보리심,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낸다. 그런데 왜? 이 모두가 본래 부처인데 본래 부처인 줄 모르고 사니까 다 중생심을 가지고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 생각 속에 파묻혀 사니까 저 생각을 깨줘야 되는데 근데 저들만이 생각에 파묻혀 사는 게 아니라 요 가까이 있는 이중생도 생각에 파묻혀 사니까
보리심을 내는 겁니다. 보리라는 건 이 생각을 넘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 아, 이 생각의 실체가 뭔지를 깨닫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모든 괴로움이, 아, 진짜 괴로움이 아니구나라는 걸 딱 자각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보리심을 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보리심을 내기 때문에 정각을 이룹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반드시 금생에 깨닫겠다. 나는 금생에 부처가 되겠다. 이렇게 보리심을 일으키면 그걸로 인해서 그게 근본 원인이 돼요. 인이 됩니다. 인이 되어서 그걸로 인해서 정각을 이루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근데 그것조차 없는 사람은 아마도 죽었다 깨어나도 깨닫기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 본인이 그런 마음을 내지 않았으니까. 일체 유전자인데 내가 깨닫겠다는 마음도 안 냈는데 내가 나를 깨닫게 하겠어요? 내가 깨어나겠어요? 부처가 깨어나겠어요? 내가 보리심을 내야 그게 씨앗이 되어서 연이 되어서 인이 되어서 깨달음이라는 사건이 일어난다. 일어나고 나면 그거는 사실은 사건도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것이 마치 모래사장에 서 있는 나무 뿌리가 물을 만나면, 말라 빠진 나무가 물을 만나면 잎과 꽃과 열매가 막 무성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생사라는 광야의 보리수도,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 광야라는 이 삼라만상, 이 세상 전체에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도 일어났던 지혜, 자비, 마음공부, 깨달음이라는 이런 보리심이라는 이런 물을 공급받으면 다 무성하게 열매, 깨달음의 열매가 일어난다. 나무가 죽지 않고 깨달음의 열매로서 열매를 맺게 되듯이. 그래서 이렇게 자비심과 보리심과 중생수선하는 마음, 이것을 냈을 때 이렇게 지혜의 열매, 깨달음의 열매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 또 어떤 까닭인가? 보살들이 자비의 물로 중생들을 이롭게 하면 곧 안욕 따라 삼략삼보리를 성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비심의 물로 일체 중생들을 이롭게 해서 중생 수순해서 중생들을 이롭게 하게 되면 곧 안욕 따라 삼략삼보리는 최상의 깨달음,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하는 더 높은 것도 없고 동등한 것도 없는 완전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한다. 그러므로 보리는 깨달음은 중생에게 달렸으니 중생이 없으면 모든 보살이 마침내 가장 훌륭한 정각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중생 수순은 겉에 드러난 의미는 일체 중생들을 수순해서 구제해 주겠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진정한 중생은 뭐가 중생이냐면 분별심이 중생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분별이 중생이에요. 그래서 분별을 욕하거나 탓하거나 취하거나 버리려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허용해 줌으로써 그것과 하나가 되었을 때 분별심이 해결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생 수준으로 해서 무상정등정각을 얻게 된, 중생이 사라지니까, 내 안에 분별심이 사라지니까 무분별지인 무상정등정각이 저절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이 없으면 모든 보살이 훌륭한 정각을 이루지 못해요. 우리가 분별심이 있으니까 그 분별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리심을 내고 발심을 하고 그러니까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심이 나쁜 게 아니에요. 분별심을 일으키는 내가, 못난 내가, 탐욕심이 많은 내가, 화도 잘 내는 내가, 어리석은 내가, 옛날에 업도 많이 지은 내가, 옛날에 잘못한 일도 많은 내가 이대로 부처란 말이에요. 아무리 못났고 무능하고 성격 더러운 나라고 할지라도 그 내가 바로 부처의 씨앗이다. 중생이 없으면 보살은 정각을 성취할 수 없어요. 내가 바로 이렇게 못난 중생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이렇게 탐지지 삼독에 쩌들은 이런 중생이기 때문에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못났다, 탐욕이 많다, 욕심 많다, 괜찮습니다. 거기 과도하게 끌려가지만 않고 이거는 내버려 두세요. 탐진지 삼독이 나를 막 집어삼키는 거 이거 없애려고 막 노력할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왜냐면 잘 안 돼요. 욕심 없애려고 한다고 욕심이 잘 없어지지 않아요. 화 잘 내는 습관 있는 사람은 화 없애려고 애쓴다고 안 없어지지 않아요. 담배 피고 술 먹는 습관 있는 사람은 그걸 하루아침에 끊으려고 애쓴다고 해서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탐진지 삼독은 내버려 두고 그냥 법을 향해서, 쉽게 말해 법 공부, 마음 공부, 이 공부만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냥 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현실은 옛날하고 똑같이 별로 달라진 게 없이 탐욕도 내고 화도 내고 술도 먹고 막 이런다, 신경 쓰지 말고 이 공부에만 발심하란 말이에요. 이게 상관없습니다. 왜? 이거는 이게 있다고 해서 여러분 나쁜 놈이 아니에요. 번뇌 즉 보리, 번뇌가 있어야만 내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날 도와주는 동반자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발심이 점점점 커지고 마음 공부에 대한 발심이 점점점 커지잖아요. 이게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해져요. 너무나 큰 영역을 차지해지고 너무 중요해져요. 이래 중요해지면요. 이 탐진치 삼독심이 소멸되는 거는 조금 조금씩 저절로 일어납니다. 이게 신기해요. 옛날에는 이거 없애려고 막 길을 쓰고 노력했는데도 안 되다가 이 법에만 간절하게 발심만 해가지고 보리심을 가지고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서 문득 돌이켜보건데 이상하네. 난 그렇게 애쓴 것도 없는데 저절로 별로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어지네. 저절로 이렇게 막 욕심 뭐 탐욕 막 화내고 이런 것도 저절로 줄어들고 저절로 막 담배 술에 쩌들어 살던 삶도 저절로 그냥 줄어들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이상해 술도 좀 줄어들게 되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 발심이 강해지면 이 발심이 강해진 것 때문에 나머지 업습이 저절로 조금씩 조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업이라는 건 시간이 감으로써 조금 조금씩 업습이 해결이 되지 한 방에 해결이 안 돼요. 업의 문제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스님 얘기를 들으면 들을 때는 내가 정말 부처님이 될 것 같고 막 된 것 같고 너무 한이심이 나고 너무너무 좋은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들을 땐 좋은데 일상생활하면 또 똑같이 옛날 잘못을 반복한다. 그럴 때마다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전혀 상관없다. 당연하다. 그거는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법문 들을 때만이라도 조금씩 좋아진다면 그 힘이 나중에 가서는 점점 더 이것을 밀어내고 법의 힘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습이 옛날의 업습이 나와서 나를 괴롭히는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건 뭐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선남자여, 그대는 이 이치를 이렇게 알아라. 중생에게 평등한 마음인 까닭에 원만한 자비를 성취하고 자비심으로 중생들을 수순하는 까닭에 부처님께 공양함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알아야 한다.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보는 거죠. 다 또 다른 나로 보고 하나로 보니까 당연히 평등심이겠죠. 평등하게 보니까 저절로 원만한 자비가 성취되고 자비심으로 일체 중생을 수순하니까 일체 중생을 수순하고 일체 중생을 공양하는 게 일체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에 와가지고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는 것만 불공이 아니에요. 일체 중생을 수순하는 것이 공양 올리는 거고 또 어떤 중생이 제일 중요한 중생이에요? 내 머릿속에 생각, 판단, 분별이라는 중생을 구제하는 거. 이게 부처님께 불공 올리는 거예요. 법당에 와서 이렇게 오늘 보니까 뭐 많이 올라왔는데 이거를 많이 올리는 것만 불교 공양이 아니고 그렇다고 또 이것도 영 안 올리는 것도 절도 나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겠지만 그게 또 어떤 법보시가 하나에 되기 때문에 뭐 하는 거겠지만 그것만이 불공이 아니다. 내가 내 중생 구제하는 게 이게 불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딱 그렇게 나오잖아요. 중생들을 수순해서 자비심으로 중생들을 수순하게 어떤 중생? 첫째 내 중생, 이 생각 중생, 분별 중생. 이 중생이 구제가 되면 사실은 일체 중생이 구제가 됩니다. 남이라는 중생, 그래서 남들 구제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구제하는 게 먼저예요. 남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 중생이 이 머릿속에 분별 망상이라는 중생이 구제되는 순간 삼라만상 오즈밖에 전체에 있는 일체 중생이 싹 다 구제가 된다니까요. 그게 금강경이 말하는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스님들이 사회 구제 안 하고 저 꼴짝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수행만 하느냐고 욕하지만 그게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발심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직 내가 힘도 없는데 나는 딴 중생들 나는 불교 공부하니까 좋으니까 남들 막 구제해 줘야지 하고 막 떠다닐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구제가 돼야 돼요, 먼저.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인연 따라 하면 된다는 거죠. 중생 구제는 인연 따라 하면 됩니다. 인연이 맺어지면 하고, 안 맺어지면 내 공부하고 이러면 돼요. 그래서 먼저 중요한 건 나라는 이 생각 중생을 구제하는 게 먼저다. 내 공부를 하는 게 먼저다. 보살은 이와 같이 중생을 수순하나니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여도 나의 수순함은 다함이 없느니라. 순간순간 계속하여 잠깐도 쉬지 않건만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일은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정진하는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수순하고 나라는 중생을 수순하는 것을 통해서 내 중생을 구제하고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불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성불하십시오.